이북도민회 신년총회 및 신임회장 취임식과 신년상견례가 지난 18일 금요일 터큘라 라마다인에서 열려 일레인 쿼 회장을 선출했습니다.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회의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이북도민회의 2019년도 회장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. 일레인 쿼 회장은 김재용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온 이북도민회에 더 많은 회원을 늘리는 데 힘을 써 동포사회에서 큰일을 해낼 수 있는 도민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2019년 총무직을 맡은 김재홍 전임 회장은 2년 동안 회장을 맡아오며 협회를 잘 알고 있어 회장을 도와 협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힘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계획은 지금 이제 1세대, 그러니까 그 실향민들, 그분들의 그 과업을 위협받을 그 차세대 그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, 올해는 제가 그 차세대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. 제가 2017년 18년이죠. 이 대를 갖다가 부족한 저를 또 회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줘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근데 제일 감사한 거는 이모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지 자기 일 같이 생각하고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, 그래서 오는 해도 또 우리 좋은 회장님을 또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새해에는 제가 또 총무로서 우리 회장님 보좌하면서 또 열심히 나갈 겁니다.